희생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은행원 4명은 승진을 축하하는 회식을 하다 숨졌고 서울시청 공무원은 바로 어제 상을 2개나 받고 기쁜 하루를 보냈지만 황망한 일을 당했습니다. 이낙원 기자입니다. 텅 빈 호프집 테이블에 덩그러니 꽃다발만 놓였습니다. 어제 저녁 은행 직원 4명은 함께 일하던 동료의 승진을 축하하러 모였다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어제 발표된 은행 인사에서 한 명은 강남 반포 부지점장으로 승진했고 다른 한 명은 센터장으로 임명됐습니다. 호프집 밖에서 얘기를 나누던 이들은 순식간에 인도를 덮친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. 승진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명령은 난 거고요. 7월 4일부터 새로 발령난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예정이었죠. 희생자 중에는 서울시청 공무원도 2명 있었습니다. 특히 5급 사무관 김모 씨는 이달의 우수팀상과 협업상 등 2개 상을 동시에 수상한 날이었습니다. 김 씨는 중학교 2학년 때 뺑소니 차에 치여 한쪽 눈을 실명했지만 9급 세무공무원으로 시작해 5급까지 승진했습니다. 그만큼 동료들의 슬픔도 큽니다. 서울 대형병원 직장 동료 3명도 변을 당하는 등 사망자 모두 30대에서 50대 남성 직장인이었습니다. TV조선 이낙원입니다.